자, 완료형 분사구문 포커스 21 설명할 차례입니다. 분사구문 한번 했는데 나중에 2학기 때 분사구문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다시 한번 그때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완료형 분사구문이라는 거,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 자, 일단 그 전에 완료형이란 말 떼버리고 분사구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분사구문에 대해서 누가 반 친구가 지인이 보고 야 분사구문이 뭐야? 분사하고 뭐가 달라? 그럼 뭐라고 얘기해 줄래? 덩어리. 어? 덩어리. 어그래 덩어리. 그래 어. 덩어리 덩어리 그래. 오케이. 나 같으면 분사하고 분사구문이 뭐가 다른지부터 얘기해 줄 것 같은데요. 분사는 뭐가 분사다? 러닝맨 할 때 이런 게 분사다. 보일드 워터 이런 거 할 때 얘가 분사다. 그래서 그걸 말로 하면 뭔데? 어 근데 뭐 어쨌는데 오케이 동사가 형용사 된 거다 됐습니까? ing형 현재 분사는 뭐뭐 하다라는 의미에서 뭐뭐 하고 있는 이라 뜻으로 능동적이고 진행적인 느낌이다. 능동적이고 진행적인 느낌의 형용사다. pp형이라고 불리는 과거 분사는 수동적이고 완료된 느낌이다. 그래서 끓이는 것을 끝낸 물 어떤 사람 하고 있는데 그럼 분사랑 분사구문은 내가 완전 다른 문법이라고 그랬고 그럼 얘는 그래 덩어리라고 그랬어. 그래 뭐 덩어리인데 근데 뭐 접속사와 어 주어 접속사와 주어 어 주어 일단 이거부터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도대체 뭐를 분사구문은 매우 어떤 애가 만드는 거야? 엄청 게을러 터진 녀석이 만든 거다. 게을러 터진 녀석이 뭐 어쨌는데 뭔가를 많이 생략하고 그 다음에 그 뭔가를 생략할 수 있는 이유가 뭐지? 뭔가를 생략할 수 있는 이유가 뭐지? 절이었기 때문이지. 무슨 절이었기 때문이지. 무슨 절이었기 때문입니까? 아 명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구나. 새로운 이론인데? 명사절을 아 그럴 수 있구나. 종속절이었던 녀석을 게으른 녀석이 주어 접속사 주어 생략하고 그 다음에 뒤에 주어 다음 당연히 뭐가 나올 텐데 동사가 나올 건데 얘를 분사의 형태로 간단하게 날라가고 날라가고 얘를 동사를 동사가 아닌 형태로 ing라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pp형 이런 걸로 바꿔서 표현한 게 분사구문이다. 종속 뭐가 종속절인데? 접속사가 있는 새로운 이유인데? 아 그러면 that 것 만드는 that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인데 이것도 분사구문으로 만들 수 있나? 부사절 어? 부사절 원래 덩어리였어. 그래 덩어리는 덩어리인데 명사 덩어리 형용사 덩어리 부사 덩어리 부사 덩어리 주어 동사가 있는 주어 동사가 있는 부사의 덩어리를 접속사도 없애고 주어도 없애고 동사를 분사 형태로 간단하게 처리한 문법을 보고 분사구문이라 한다. 그럼 부사들은 도대체 뭐가 있는데 종류가 시간의 부사절 그거까지 벌써 뛰어갈래? 조건의 부사절 아니요 시간, 조건, 양보. 이유, 양보 이런 부사절이 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 하면 접속사 뭐가 떠올라요? when 하고 while 하고 before 하고
after하고 as soon as 이런 게 있겠죠. as soon as가 뭐였더라? 접속사 as soon as는 그건 as soon as possible이고요. 뭐뭐 하자마자 그 다음에 조건 하면 if하고 하나 더 떠올라야지 unless 이유하면 why. 네? why에 대한 대답이겠지. because, as, since 양보의 부사절은 although와 그의 형제들 됐습니까? 얘들이 when이 사라지거나 although가 사라지거나 if가 사라지거나 또는 because가 사라지면서 그 뒤에 있던 주어가 만약에 같다면 동일한 녀석이라면 생략해버리고 같이 생략해버리고 칼질 두 번 칼질 한 번 할 수도 있다 그랬어. 오케이. 다 까먹었기 때문에 또 다시 설명해야 되겠죠. 'Because I was tired, I went to bed early.' 내가 무슨 시제 어땠기 때문에 과거 시제에 피곤했기 때문에 나는 과거 시제에 일찍 자러 갔다. 그러면 피곤했던 사람하고 일찍 자러 간 사람이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얘를 'Being tired, I went to bed early' 하는 게 분사 구문이다. 에? 분사하고 분사는 아무 관계 없다. 아니 분사하고 분사 구문은 아무 관계 없다. 잘 안 해? 네. 쓰기 연습, 너 쓰기 숙제 좀 해라. 쓰기 숙제 해갖고 오세요. 쓰기 시험 다시 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배웠어. 오케이. If it is sunny tomorrow, I'm going on a picnic. 뭔 소리 하는 거야? 내일 날씨가 화창하다면 나는 소풍 갈 것이다 이러고 있죠. 분사구문 어떻게 만들어 보세요. 완성된 버전은 뭐예요? 칼질 몇 번밖에 못해. 한 번밖에 못하죠. If things sunny tomorrow, I will go on a picnic 이렇게 한다. 그리고 얘 제목이 있었는데 이런, 예, 안녕하세요. 이런 분사구문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제목이 뭐라고요? 독립분사구문.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에,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경우를 보고 뭐라 그런다?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오케이, 다 까먹었으니까 또 다시 다 설명해야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제목이 뭐라고요? 그냥 분사구문이 아니고 뭐? 완료 분사구문이래죠. 완료 분사구문은 도대체 왜 하는가? 미리 얘기하면 읽어볼까요? Because I didn't study her, I may get a bad grade.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표현을 분사구문으로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완료 분사구문입니다. 오케이. 자. 아까 전에 했던 분사구문하고 뭐가 다른가? 자,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이거하고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뭐 공통적인 부분은 있죠. 조건의 부사절, 이유의 부사절을 지금 분사구문 어쨌든 부사절이니까 종속절이니까 분사구문 명사절도 아니고 형용사절도 아니고 부사절이니까 종속 뭐야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을 텐데 근데 뭔가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주어가 다르다. 주어가 다르다? 어, 뭐 그런 것도 있고. 걔는 위인데 저는 메인. 이거하고 이게하고 같은 시제야, 다른 시제야? 같은 시제죠. 이거 무슨 시제야? 언제 일이야? 미래의 일인데 왜 현재로 해야 된다는 건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것도 미래고 이것도 미래로 둘이 시제가 똑같죠. 생긴 건 현재지만 이건 당연히 미래 아닙니까? 조건의 부사들에서는 현재 시제로 미래를 표현해야 되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지금 계속 같은 시제야. 근데 얘는 지금 무슨 시제야? 얘는 현재 또는 미래지. 그러니까 종속절의 시제가 어떻게 됐다? 한 단계 더 과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분사구문을 만들어야 된다? 완료 분사구문을 만들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료 분사구문 설명. 완료 분사구문은 부사절, 종속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한 단계 더 과거일 때 사용한다라고 지금 나와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형태는 having pp의 형태로 쓴다. having pp에서 ing 빼버리면 have pp죠. 우리가 have pp를 어떤 문법 제목으로 배웠어요? 현재 완료 시제라면서 배웠죠. 그렇죠? 그러면 have plus pp라는 문법의 제목이 현재 완료니까 그래서 having pp를 보고 완료 분사구문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에이, 뭐야 이거 왜 연락이 안 돼? 하여튼간에 대충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네. 자, 그래서 수동의 의미일 때, 수동태 의미일 때 having been pp 형태로 쓴다. 이건 뭔 소릴까? 이렇게 보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수동의 의미? 예를 들어서 if 뭐 if 더 한번 읽어볼까요? 예, if the pizza was made earlier, we can eat it now.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만약 그 피자가 더 일찍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지금 그걸 먹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얘기하고 싶다. 그럼 얘를 부사절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일단 날리고 눈치 봤더니 날릴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의 시제는 과거고 여기의 시제는 현재야.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그냥 분사구문이 아니고 완료 분사구문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일단 having pp라며 having pp 그럼 여기에 having을 썼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 그래서 having been if the pizza having been made earlier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수동일 때 뭐 한다? having been pp 한다라고. having been made 아까 봤죠.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교재에 있는 예문 보겠습니다. Although he had heard the truth about the accident, he still didn't believe it. 해석은 뭐예요? 비록 그가 들었었었지만 뭐에 대한 무엇을? 그 사고에 대한 진실을 대과거 시제에 들었지만 he still didn't believe it. 그는 여전히 무슨 시제에? 과거 시제에 믿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과거의 사건에 대한 진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제에 여전히 믿지 않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듣고 나서 안 믿은 거야? 안 믿고 나서 들은 거야? 듣고 나서 이게 대과거라 했으니까 이게 도과거죠. 이 행동이 있은 후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가 얘가 대과거 시제니까 이 부분이 대과거 시제고 여기에는 단순 과거죠. 그러니까 엄연히 얘가 한 단계 더 과거란 말이야. 얘가 이 부분 although부터 시작해서 accident까지를 보고 양보의 부사절이니까 부사절이니까 하는 순간 얘 분사구문으로 바꿨을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얘가 한 단계 더 과거기 때문에 그래서 he하고 일단 칼질 두 번 할 수 있는지 여기 쳐다보고 여기 쳐다보고 칼질 두 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having heard 이것만 남는 거죠. having heard the truth about the accident he still didn't believe it.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분사구문 내가 시작할 때 얘기했는데 분사구문은 문법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됐습니까? 여러분들 고등부 읽기에서 긴 글 속에 분사구문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라고 하는 거라 했어. 당황하지 말라고. 자, 긴 글 속에 having heard the truth about the accident he still didn't 긴 글 속에 이게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보면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해석하는데 갑자기 헤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although 같은 게 있으면 되게 좋을 텐데 해석하기가 되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표현 하나하나 단어의 뜻을 다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문장은 해석이 쉽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having heard the truth about the accident he still didn't believe it 이렇게 하면 매우 갑자기 해석의 속도가 느려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 됐습니까? 뭐 때문이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녀석도 As I had been invited to the party, I bought a new dress. 해석은 뭡니까? 그렇죠. 대과거 시대에 파티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나는 새 드레스를 샀어. 그렇죠. 과거 시대에 샀다. 됐습니까? 그럼 초대받고 산 거야? 사고 나서 초대받은 거야? 초대받고 샀어. 그렇죠. 초대받았던 게 대과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입했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단순 과거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건 as부터 시작해서 파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 did you buy a new dress? 그렇죠? 그럼 얘 내가 지금 이 짓을 왜 하느냐? 이게 왜,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왜 한 거예요? 그렇죠? 부사절인지 분사구문으로 바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한 거죠. 그렇죠? 이유에 부사절이니까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초대받은 사람하고 구입한 사람하고 같습니까? 이거 왜 한다? 그렇죠? 접속사와 정확한 좀 너무 저렴한 단어 말고 그렇습니까? 정식용으로 얘기하면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거죠. 그러면 이거 헤드를 having been invited로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죠. having been invited 됐습니까? 오케이. 완료형 분사구문이고 그 다음 추가 설명 완료형 분사구문의 부정입니다. 자 그래서 doing에 not 넣으면 뭐다? not doing이다. 그러니까 not having 하면 되겠죠 뭐. 그렇죠? 됐습니까? not doing 또는 not having 또는 never having을 써서 doing에 not 넣으면 not doing이니까 having도 doing의 한 종류죠. 됐습니까? 이 앞에다가 not having, never having. Okay, 그래서 because I didn't eat anything all day, I am really hungry. 내가 무슨 시제 아무것도 하루 종일 안 먹어서 무슨 시제 진짜 배고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Why are you really hungry?에 대한 대답이니까 칼질을 고려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안 먹은 사람과 배고픈 사람 같으니까 칼질 두 번 하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시제는 didn't eat은 과거죠. am은 현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올라야 된다? 아 이거 그냥 분사구문 하면 안 되겠구나. not eating anything all day 하면 틀릴 수도 있겠구나. not having eaten anything 해야 되겠구나. have plus
PP니까 not having eaten anything all day. I am really hungry. 이렇게 not having으로 표현해줘야 된다. 이런 걸 보고 무슨 분사구문이라고 한다고요? 완료분사구문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어려운 단어는 안 보이네요. 그쵸?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죠. B에 1번에 보면 how to surf가 있는데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fluently 뜻을 모르면 찾아와야 되겠죠? 오케이, fluently가 있으면 fluent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fluent, fluently. 네, 그는 전에 정비소에서 일했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많이 안다. 오케이, 여기에 a lo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C에 1번에 a lot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오케이, 그 방금 맞춰 보였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what은 C에 3번에 what은 1번인지 2번인지 한번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테일러가, 아 타일러네요. 타일러는 역에 도착한 이후에 그 건물로 들어갔다. 중국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책은 어려워 보였다. 일단 뭐 아무리 머리 좋은 학생이라도 바로 분사구문 만들긴 힘들 수도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분사구문이 아닌 걸로 만든 다음에 칼질 해가면서 분사구문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ocus 22. Being과 Having been의 생략, 시컨 했더니 이번에 또 생략할 수 있답니다. 뭔 소릴까? 자, 분사구문에 쓰인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 가능하다. 되게 설명이 끝난 간단하네요. 생략 가능한 건 그래 알겠어. 근데 생략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분사구문임을 눈치채기 힘들 수도 있겠죠. 그쵸? 생략 가능하다. 그래, 생략 가능하니까 뭐 말할 때 좀 더 짧게 말할 수 있고 손으로 글씨를 쓸 때 좀 더 덜 써도 되니까 덜 귀찮겠지만 단점은 이게 분사구문인가? 그나마 분사구문인지 눈치를 채면 이게 뭐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뜻으로 하는 게 자연스러울지 비록 뭐뭐이지만 이란 뜻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울지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 이것마저 생략하면 분사구문인지 자체가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해석이 또 조금 더 짜증나질 수 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짜증날 수 있다. 자, when she was left alone, she began to listen to music. 오케이, 그녀가 혼자 남겨져, 그녀가 여기에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다? 그녀가 떠난 거야, 떠나는 걸 당한 거야. 그러면 우리말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게 자연스러울까? 그렇죠. 그녀가 혼자 남겨졌을 때 그녀는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 그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hen did she begin to listen to music이니까 뭐라고 부르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시간의 부사절이니까 무슨 자격을 획득했어? 분사 구문이 될 자격을 획득한 거죠. 그럼 이제 칼질을 고려하면 되겠죠. 그래서 남겨진 사람하고 음악 듣기 시작한 사람이 같으니까 칼질은 두 번.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being left alone 하면 되겠죠. Being left alone, she began to listen to music인데 근데 being left alone, 여기 밑에 있죠. Being left alone, she began to listen to music 했더니 left가 being의 뒤통수를 막 쿡쿡 찌르겠죠. 그쵸? 이 left, 뭐야? 이 left 뭐로부터 왔어? 그쵸, leave가 3단면시라면 leave, left, left인데 이 녀석은 두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녀석이야? 당연히 세 번째 녀석이죠.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 얘를 보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과거 분사죠. 그쵸, 지금 하고 있는 문법 제목이 뭐라고요?
분사야? 지금 하고 있는 문법이 분사라고? 분사하고 분사구문은 내가 다르다고 누누이 얘기했어. 완전 다른 문법이야. 분사는 형용사 얘기하는 거고요. 분사구문은 부사절을 얘기하는 거라 했습니다. 자, 그 어쨌든 얘가 분사니까, 얘도 분사니까, 너, being left가 being 보고 이렇게 얘기한다 했죠. 너만 분사냐, 나도 분사다 하면서 너 꺼져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생략 가능한 거예요. 무조건 생략 가능한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since many houses were damaged lately, they need restoration. restoration이 뭘 것 같아? 추측. since many houses were damaged lately, they need restoration. 오, 그렇죠. 그럼 since는 무슨 뜻이야? 그렇죠. 이거 because의 뜻으로, as의 뜻으로 온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ately의 뜻은 최근에죠. 그래서 해석하면 많은 집들이 최근에 뭐 받았기 때문에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뭐 태풍 같은 게 불었을 수 있겠죠. 홍수 같은 게 났든지. 그래서 많은 집들이 최근에 뭐 파괴되었기 때문에 뭐 부서졌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the houses 대신 왔죠. 그 집들은 뭐를 필요로 한다? restoration. 복구를 필요로 한다. restoration이 복구라는 명사면 복구하다도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겠죠. 발음은 restore. 됐습니까? 복구하다, restore, 복구, restoration. 최근에 많은 집들이 데미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집들은 restoration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y do they need why do the houses need restoration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유의 부사절이니까 자격 획득했고, 여기에 they가 many houses 대신 왔으니까 칼질은 since 날리고 many houses 날리죠. 그런 다음에 꼭 해야 될 게 뭐 확인이야? 시제 확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과거죠. 여기는 현재죠. 그래서 무슨 분사구문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완료 분사구문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having been damaged lately, many houses were need restoration인데, 근데 damaged가 뭐로부터 온 녀석이고? 그렇죠. damage의 뜻은 동사로선 그렇죠. 손상시키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 PP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과거 분사죠. 그러니까 얘가 얘 뒤통수 때리면서 야 너만 분사냐? 나도 분사다 하면서 날려버릴 수도. Damaged lately 됐습니까? Left alone.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left alone. She began to listen to the music 이렇게 하면 이제 갑자기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수가 있다. 이게 뭐 혼자 비록 혼자 남겨졌지만인지 만약 혼자 남겨진다면인지 혼자 남겨졌기 때문인지 이런 혼자 남겨졌을 때인지 추측하기가 힘들 수도 있단 말이죠. 얘 같은 경우에 혼자 남겨졌기 때문에 라고 해석해서 할 수도 있겠죠. 이것만 이렇게 있으면. 그런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있나? In haste. 뭔 소리인지 모른다면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 사이트가 뭔지 모른다면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뭔가 이상한 거 발견하지 못하나? The window needs repairing 부분에 뭔가 좀 이상한 거 안 보이나요? 이 책이 틀린 거 같지 않나요? 자, 이거 책이 틀린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틀린 건 아닙니다만 왜 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 이상한 주문이 다 있네. 이 부분이 왜 틀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mild climate, 뭐 mild 모르면 찾아오시고 climate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surround 나오는데 surround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bear, 이게 곰이란 뜻일 리는 없죠. 됐습니까? 물론 bear가 곰이란 뜻은 있지만 여기서 곰이란 뜻일 리는 없고요. 새들이 총에 놀라 총소리에 놀라 날아가 버렸고요. alarm의 정확한 뜻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delight, 그는 그 편지를 받았지만 읽을 준비가 안 되었다. 요거 to read it 있죠. to 부정사 있죠. 그쵸? C에 3번에 to read it 이거 명형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휴대전화는 수리점으로 가자마자 곧 수리되었다. 수리점을 서비스 센터라고 안 하는데. 오케이. 콩글리시인데 이거. 뭐 어쨌든 일 때문에 피곤해서 아버지는 휴식을 취하셨고 루크에 의해 수리되었기 때문에 기계가 잘 작동하고요. 오케이. 이거 무슨 이거 보면은 접속사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주어 동사 있죠. 여기도 주어 동사 있고 여기도 주어 동사 있는데 시제를 잘 챙겨 봐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독립분사구문과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독립분사구문은 아까 전에 내가 얘기해줬어 벌써. 됐습니까? 독립분사구문은 칼질 몇 번밖에 못한 거다. 칼질을 한 번밖에 못한 분사구문을 보고 뭐라 그런다?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한대요. 칼질 한 번밖에 못했단 얘기는 이거를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뭐하고 뭐를 비교했더니 주절에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어때서 달라서 종속절에 있는 주어를 생략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겨둔 채로 분사구문 만드는 걸 보고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고 아까 전에 이거 독립분사구문 만드는 거 보여드렸죠? 됐습니까? 그래서 날라가고 날릴라 했더니 다르죠. 그래서 it being sunny tomorrow 이런 식으로 분사구문 만드는 걸 보고 독립분사구문이라고 이미 얘기해준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이라고 있는데요.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은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문법 제목 이거 전혀 알 필요가 없는 문법 제목이야. 이건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얘는 뭐다? 얘는 수거다. 됐습니까? 외워두어야 할 수거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해석을 익혀놓지 않으면 이것도 긴 여러분이 이제 곧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전혀 해석을 손도 못 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꼭 외워두어야 할 필수적 수거들 모아놓은 겁니다. 수거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독립분사구문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 독립분사구문은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늘 일치하는 것만 그동안 봤는데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종속절에 있는 주어를 생략하지 않고 놔둔 상태로 분사구문을 만드는 걸 보고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한다. 독립하려고 그러면 한 나라가 독립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지 독립할 수 있지? 우리가 을사늑약 때 우리나라에 무엇을 잃었어요? 무엇을 잃어서 독립국가가 못된 겁니까? 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죠. 됐습니까? 그래서 주권이 있으면 독립할 수 있듯이 주어가 남아있으면 뭐다? 독립분사구문이다. 주어가 남아있으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예문으로 나와 있는 거 as the day was fine we decided to go swimming
As it was fine 해도 되겠죠. As the weather was fine. As it was fine. As the day was fine. 그래서 해석하면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가기로 결정했다. 날씨 좋아서 왜 그랬는데 왜 날씨가 좋아서 그랬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분사구문 될 자격 부사절이니까 땄죠. 그러면 칼질 봤더니 여기는 누가 다 찾았더니 we decided이고 여기는 the day was fine이니까 the day 하고 we는 다르죠. 그래서 칼질 한 번밖에 못한다. The day being fine, we decided to go swimming. 이런 식으로 날아가고 얘는 동사니까 동사를 분사 처리해서 분사구문 만들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외워야 할 수거입니다. 외워야 할 수거. 됐습니까? Strictly speaking, generally speaking, frankly speaking, judging from, speaking of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얘는 내 기억에 여기 있네요. 아 아니네. 독립부정사네. 안 넣어놨나? 뭐 그럼 지금 만들지 뭐. 오케이. 그래서 분사가 들어있는 수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자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은 뭐다? Frankly speaking. 됐습니까? Frankly speaking. 같은 표현은 to be honest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은 표현은. To be honest 하고 frankly speaking 같은 말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케이. 그녀의 외모로 판단하건대 이런 거 뭐 응용하면 되겠죠. 그녀의 겉모습으로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다? judging from her looks 됐습니까? judging from her looks 그녀의 겉모습을 봤을 때 judging from her looks she must be rich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not judging from 그 다음에 또 외워야 할 수고 뭐뭐를 고려하자면 이런 것이 있죠? 그쵸? 그래서 그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란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To considering the fact 하면 되겠죠. Considering the fact 됐습니까? Considering the fact 그 사실을 고려해보면 Considering the fact 뭐 Considering that 절도 올 수 있습니다. Considering that he is very strong 뭐 그가 매우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뭐 We can ask him to lift the box 우린 그에게 상자를 좀 들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또 외워야 할 수고 뭐가 있나요? 우리말 뜻 불러주세요. 뭐라고? 아 엄밀히 말해서 엄밀히 말해서는 영어로 strictly speaking이죠. strictly speaking strictly의 뜻이 엄밀하게 라는 뜻입니다. strictly speaking 엄밀히 말하자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Strictly speaking, that's not true. 뭐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음? 엄밀히 말하자면 그것은 뭐 맞는 말은 아니야. Strictly speaking, that's not true. 이런 식으로 쓰인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의 수고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이죠.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오케이. 일반적으로 말하자면은 뭐다? Generally speaking.
Okay, generally speaking은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Generally speaking, 뭐 he can do it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그걸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낼 수 있어. 어떤 뭐 경향성, 일반적인 경향성을 얘기할 때 generally speaking 이런 거고요. 또 우리말 뜻은 다 했나요? 어머에 대해서 말하자면 speaking of 또는 뭐 saying that 이런 것도 있고 speaking of 뭐뭐에 대해 말하자면 뭐. 그러면 얘도 그냥 이렇게 읽히는 것보다는 그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쓰이고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Speaking of the truth 이렇게 쓰고요. Speaking of the truth 진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면 예, 오늘 좀 빡센 거 했어. 얘한테 물어봐. 오늘 빡셌어 안 빡셌어? 공부 좀 많이 해야 돼. 그치? 그렇습니까? Speaking of the truth 진실에 대해서 말하자면 빠뜨린 거 있나 그러면? 다 했는 거 같네요. 그쵸? Okay, generally speaking, it is hot in Korea in summer. 뭐 이러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여름철 한국은 very humid and hot. 매우 습하고 더워. 자, generally speaking만 그냥 익히는 게 아니고 얘가 어떤 표현에서 같이 쓰이는가 이거를 익히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한국 여름은 습하고 더워 이런 거 할 때 generally speaking is hot and humid in Korea in summer 이런 식으로 쓰이는 generally speaking이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strictly speaking my mom can't cook well 뭐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Strictly speaking, my mom can't cook well.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 엄마 요리 좀 못하는 편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런 뜻입니다. Strictly speak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frankly speaking도 비슷한 뜻이고요. 비슷하게 쓰일 수 있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you are not handsome. 이러면 되겠죠. Strictly speaking. 그 다음에 considering about the fact 이렇게 쓰이기도 하기도 considering 뒤에 that자를 가지기도 합니다. considering that he is very strong 뭐 이런 예문 들었죠. 그가 매우 힘이 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he may lift it 그는 아마 그것을 들어 올릴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considering that 그 다음에 judging from은 뭐 이런 속담이 있어요.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Judge 하지 말아요. 무엇을? A book을 by its cover. 그렇죠.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속담이죠. 됐습니까? 젖지가 판단하다 라는 뜻인데요. 물론 명사로서 판사란 뜻도 있습니다. 젖지. 됐습니까? 판사. 땅땅땅 하는 사람. 판단 내리는 사람. 무죄 판단 젖지 하는 사람. 됐습니까? judging from 어떤 것. 어떤 것으로 판단해 보건데, 뭐, judging from the condition. of you 뭐 너의 상태로 판단해 보건데 뭐 너 어젯밤에 술 많이 마셨구나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judging from 뭐뭐 하면 뭐뭐를 근거로 판단해 보자면 이런 때 쓰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뭐 speaking of the accident stick speaking of the truth 이렇게 쓴다 했습니다. 뭐뭐에 대해서 말해 보자면 그러니까 speaking of the 뭐 truth 이거는 let's talk about the truth 이런 느낌입니다.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뭐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 좀 나눠보자 이런 의미로서 사용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 카드 중3에 넣어놓았습니다. 오케이. 뭐였더라?
Generally speaking. Generally speaking. 자, generally 하고 그러면 같은 말 알게 됐네. Generally 뜻이 뭐야? 일반적으로니까 얘 U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죠. Usually랑 같은 말이야.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올 겁니다. 빈도 부사예요. Generally 자체는. Generally speaking.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만나봤죠. To be honest 하고 같은 말. Frankly speaking. Frankly speaking. Frankly speaking. Okay. Frank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Frank. 솔직한. To be frank with you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너에게 솔직히 말하자면 To be frank with you, frankly speaking, to be honest with you. 뭐 프랭크 소시지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솔직한. Frank, frankly. 그 다음에 이건 뭐였더라? Strictly speaking. Strictly speaking. 됐습니까? Strictly speaking. Strictly speaking. Strictly speaking, you don't look more handsome in the jeans. 뭐 청바지 너랑 뭐 솔직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 청바지 안사랑 어울려. Strictly speaking. 됐습니까? 엄밀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런 뜻이었어. 그러면 strict의 뜻은 엄밀한. 뭔 등산에 갔다 엄밀한, 엄격한. Is your father strict? 됐습니까? 아버지 엄하시니? 됐습니까? 엄격한, 엄한. Strict, strictly speaking. Strictly speak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onsidering the fact 였죠. Considering the fact. Considering that he is very strong, 뭐 이런 것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의 외모로 판단해보건대. Judging from her looks. Judging from her looks. 됐습니까? Judging from her look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peaking of the truth. 진실을 말하자면 Speaking of the truth. Speaking of the truth. Speaking of the truth. 이게? Generally speaking. Generally speaking. 영어는 얘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클래스 카드에 카드 만들어 놨으니까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됐습니까? 오케이. A에 2번에 보면은 뭐 여기 working 있는데 1번인지 2번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to work가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러시아웃의 뜻은 뭐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그런 더 따뜻한 코트를 착용했다. 억양으로 판단하건대 이탈리아인이 틀림없다. 그 다음에 나이를 고려하면 그는 어려 보인다. 엄밀히 말하자면 흡연은 허용되지 않는다. 오케이. 왜 여기에 뭐 allowing 이런 형태로 왜 못 쓸까? 왜 allowed가 돼야 될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말해서 남자애들이 여자보다 더 빨리 달린다. 그 다음에 그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그녀는 만족감을 느꼈다. 오케이. 무슨 시제고 무슨 시제인지 잘 챙겨야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스포츠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는 야구가 제일 좋아.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자, 포커스 24 넘어갑니다. 포커스 24의 제목은 with 명사 분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with a 어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분사는 다시 분사 구문이 아니고 형용사 역할하는 분사 얘기를 다시 합니다. 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네. 애들 헷갈리게. with a 어떤 이고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A가 어떤 상태인 채로 뭐 A가 어떤 상태인 채로 뭐 예를 들면 눈을 뜬 채로 팔짱을 낀 채로 됐습니까?
어떤 것이 어떤 상태인 채로 뭐뭐 한다 이런 얘기할 때 됐습니까? 뭐 너는 뭐 입을 닫은 채로 말할 수 있니? 뭐 can you speak with your mouth closed? 뭐 이런 것들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 됐습니까? 뭐 뭐가 어떤 상태인 채로 뭐뭐뭐 한다 이런 표현. 뭐 그는 팔짱을 낀 채로 문 옆에 서 있었다 이런 표현. 그리고 얘는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2학기 때. 됐습니까? With a 어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얘 이 명사와 이 분사가 능동의 관계인지 아니면 수동의 관계인지에 따라서 얘 형태를 조심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 ing 형태가 있는 게 맞는지 pp 형태가 있는 게 맞는지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설명입니다. with a 어떤은 동시 동작을 나타낼 수밖에 없죠. 내가 뭐 어떻게 해서 간다? a가 어떤 상태인 채로 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팔짱을 끼는 행동과 문 옆에 서 있는 행동이 동시에 일어난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팔짱을 낀 채로 문 옆에 서 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 해석은 요렇게 되고요. 이때 자 여기서부터 이제 뒤에 이 명사 뒤에 ing형 현재 분사가 와야 되는지 pp형 과거 분사가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이 명사가 뒤에 나오는 동작을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에 따라서 ing 형태가 와야 할 때도 있고 pp 형태가 와야 될 때도 있다. 그럼 선생님 그거 참 알기가 어렵던데요. 어려운 경우가 있던데요. 아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능동의 관계면 현재 분사, 수동이면 당하는 그 동작을 당하는 녀석이면 과거 분사를 써야 된다. 해놓고 예문이 있습니다. Sally came into the room and everyone stared at her. Stared는 stare at은 뭐하고 같은 뜻이냐면 looked at하고 같은 뜻이야. 이거 스타 아니고요. 또 스타로 보이는 친구는 없겠죠. Stare입니다. Stare. 원형, 동사 원형의 스펠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Stare. 쳐다보다, 빤히 쳐다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stare. 그래서 해석해보면 Sally came into the room. Sally가 과거 시제에 그 방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과거 시제에 그녀를 쳐다봤다. 됐습니까? 그러면 Sally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본 채로 뭐 우리만 해서 좀 어색하긴 한데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는 그러한 상황에서 방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래서 셀리가 그래서 같은 표현의 문장 읽어볼까요? Sally came into the room with everyone staring at her. 자 여기 보면 everyone stared at her 여기 부분 분석해보면 내가 주어고 얘가 동사의 관계죠. everyone이 stare를 하는 거야. everyone이 stare를 당하는 거야. 하는 관계죠. 그래서 여기에 stared at her의 형태가 staring at her 해서 이거 동명사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채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녀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이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녀를 쳐다보고 있는 중인 everyone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뜻으로써 with everyone staring. 오 여기 stared인데 여기 왜 staring 됐지? 여기는 and라는 접속사를 썼으니까 주어와 동사의 문법을 쓸 수가 있는 거고 여기는 with 나왔으니까 목적격 나오고요. 이 목적격에 이 everyone이 이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ing 또는 pp 형태로 여기에 동사를 갖다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he stood there and his eyes were closed. 자 close your eyes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습니까? close your eyes 또는 뭐 open your eyes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눈 감으세요, 눈 뜨세요 라는 명령문이죠. 그러면 여기에 eyes 하고 close는 오케이, I는 close에 무슨 어가 될 놈이야? 목적어가 될 놈이죠. 그렇죠? 얘가 이 행동을 그러니까 목적어가 될 놈이란 얘기는 이 녀석은 이 녀석 이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동작을 당할 녀석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close라는 동사하고 I의 관계는
eyes 입장에서는 얘가 이걸 하는 관계다, 당하는 관계다? 당하는 관계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closed가 나오는 거, 여기에 closed가 아니고요. 여기에 closed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거기 서 있었고, 그리고 그는 그의 눈이 모대어져 있었다? 닫혀 있었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감겨 있었다. 누구에 의해서? 그 남자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and he closed his eyes 이렇게 표현할 걸 억지로 수동태로 해놓은 거야 지금. He stood there and he closed his eyes. 이거를 his eyes를 주어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수동태가 여기 나타날 수밖에 없고. 됐습니까? 그래서 he stood there with his eyes closed.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 뭐를 가진 채로 닫혀 있는 그의 눈을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닫혀 있는 닫는 행동을 당한 눈을 가지고 있는 채로 거기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눈을 감은 채로 서 있었다라는 표현이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 문장 읽어보고요. He there and his eyes were closed by him. 을 with a 어떤으로 바꾸면 his eyes clos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yes가 close를 했다, close를 당했다, 당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everyone이 stare를 했다, stare를 당했다, stare를 했다. 그래서 ing형 분사와 pp형 분사가 맞아야 된다. 오케이. 뭐 이거 shine으로부터 온 건 알죠? 네, shine 했든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오케이. 이거 해석도 다 시켜볼 테니까 해석 모르겠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녀석을 tear라고 읽을 때하고 tear라고 읽을 때하고 뜻이 달라진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네. tear라고 읽을 때하고 tear라고 읽을 때하고. 그 다음에 그는 얼굴에 페인트가 묻은 상태로 일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킨 채로 서 있었다. 저 새끼요! 이러면서 서 있었다. 아무도 눈을 감 채로 자전거 탈 수는 없다. 닉은 팔짱을 낀 채로 벤치에 앉아 있었다. 다리가 부러진 채로 날아갔다. 에마는 TV를 켜놓은 채로 공부했고, 그는 따라오는 그의 개와 함께 달리고 그를 따라오는 그의 개와 함께 달리고 있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분사 파트에 대한 설명,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하면서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 문제풀이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워크북 풀고 있죠? 문제풀이 끝난 부분? 워크북도 안 했어요. 웃으면서 얘기하시면 성질 나니까 하세요. 해놨지? 지금까지? 저 기억도 안 나고요. 자, 그 다음 일치와 11로 넘어갑니다. 챕터 11 일치와 화법. 일치와 화법 전혀 일치와 화법 내가 했던 것 같아갖고 했는데 안 했었나? 그럼 일치와 화법은 조금 있다 하고 뭐부터 할 거냐 하면요 비교 구문 합시다. 여러분들 2학기 시험 범위에 비교가 있기 때문에 비교 구문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챕터 7입니다 됐습니까? 자, 비교, 원래 이제 여러분들 못 느꼈겠지만 중1 교재 그래마타파 1하고 중2 교재 그래마타파 2에서는 비교 구문 하기 전에 어떤 문법 파트가 있었어. 어떤 파트가 있었냐 하면은 형용사와 부사라는 파트가 있었어, 그때는. 근데 지금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그래마타파 1과 2에서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 파트는 3에는 없고 바로 비교 구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총 5개의 포커스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급 비교하겠고, 그 다음에 비교급 비교도 하겠고, 최상급 비교도 하겠다는 거고, 예, 2학년 때 다 했던 겁니다. 됐습니까? 원급 비교, 우리말로 예를 들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고 원급 비교를 하죠? 그렇죠. 뭐만큼 어떻다. 됐습니까? 비교급은 뭐보다 더죠. 얘는 뭐만큼이라는 뜻이었고. 그 다음에 최상급은 가장 어떠니까. 얘는 특별하니까 더 좋아하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했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거 원급 비교하면 일단 형태적으로 하면 as 형용사 as를 쓰죠. 그쵸? 예를 들어서 I am as tall as you 이렇게 쓰죠. 나랑 너랑 키가 비슷하면 나는 너만큼 키가 크다라는 표현 하면 되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I am as tall as you. 됐습니까? 그런데 나는 너만큼 키가 크지 않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죠? I'm not as tall as you. 다 했죠? 그러면 여기 갑자기 난 넣는 거 왜 하고 있냐? 혹시 선생님 왜 not을 넣은 문장을 왜 했는지 생각 눈치챈 친구 있나요? 나랑 너랑 키가 비슷하면 I'm as tall as you 이랬겠죠. 근데 난 너만큼 키가 크지 않으면 I'm not as tall as you 인데 이때의 as는 그게 안 되지만 여기에 as는 뭐가 되잖아. 그래 I'm not so tall as you. 지금 하고 있는 거 뭐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웠던 거 되새김질 하고 있죠. 어이? 됐습니까? I'm not so tall as you 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얘기했어. 이거는 you로 시작하는 어떤 문장하고 똑같은 뜻이라 했죠. I'm not so tall as you. 눈치챘네. 됐습니까? You are taller than me. 그리고 얼마 전에 배웠던 건 생략이란 파트에서는 me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도 배웠던 것 같은데? I am 이라 했죠. You are taller than I am. 됐습니까? 그치 승빈아? 다 기억나니까 졸리지. 됐습니까? 뭐 이거 이렇게 되는 거 배웠지 그치?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배웠고요. 그 다음에 비교급 비교해서 뭐 오케이, 네가 나보다 키가 더 크다 라는 얘기인데 네가 나보다 훨씬 더 크다 하고 싶으면 You are much taller than you. You are a lot taller than me. You are still taller than me. You are far taller than me. You are even taller than me. 그렇죠? 뭐는 안 된다. Very나 so는 안 된다.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얘기 했었죠. You are even taller than me. You are far taller than me. You are still taller than me. You are a lot taller than me. You are much taller than me. So, not very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도 또 얘기하겠죠, 뭐. 그럼 최상급에 대한 얘기. 최상급에 대한 얘기는 뭐 특별한 거. 'She is the tallest.' 다음에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이런 걸로 시작하는 경우랑 이런 걸로 시작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뭐 그러면 in을 쓰는 경우 하나 아무거나 만들어보자. 그렇죠. In our class.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 말고 of 쓰는 거. Of. Of my all 같은 거 넣어주면 느낌이 살겠죠. 오케이. 그래서 of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누구누구들 중에서 할 때 of 쓴다고 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뭐냐 너 네가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거 그거네.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as soon as you can 됐습니까? as soon as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오케이 그 다음에 배수사가 뭘 것 같아요? 일단 우리말로 어떤 뜻을 가진 말이 배수사일까요? 그래 됐습니까? 두 배, 세 배, 네 배 하는 녀석들이 배수사고요 그러면 세 배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그렇죠. three times죠. 됐습니까? three times, 세 배. 3을 세 배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몇 배 할 때 무슨 무슨 times를 씁니다. 됐습니까? three times three is nine.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겠죠? 3 곱하기 3은 9다. 3 곱하기 3은 9다라는 거 내가 방금 전에 영어로 했죠. 뭐라고요? 다 아니까 조는 거 아니었어? 어? 어? 3 times 3 is 9 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자, 그럼 배수설을 사용한 비교는 뭐 이런 거. 뭐, 이 건물은 저 건물보다 두 배 더 높다. 두 배만큼 높다. 이런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배수설을 이용해서 비교할 때는 두 배만큼 더 높다 할 수도 있고요. 두 배 더 높다. 이렇게도 됩니다. 그러면 좀 이따 이거 할 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는 거 곧 나오겠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생각해 보세요. 좀 이따 만났을 때. 자, 그 다음에 less 원급 than이라고 했는데 이 제목은 열등 비교라고 합니다. 열등 비교. 열등 비교는 이것이 저거보다 더 좋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일반적인 비교야. 그렇죠. 근데 이것이 저것보다 덜 좋다. 됐습니까? 뭐 이 건물이 저 건물보다 더 높다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그동안 배웠던 건데 이 건물이 저 건물보다 덜 높다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게 열등 비교고요. 조심해야 될 게 자 요렇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less tall than 이란 말이야 less taller than 이란 말이야 그렇죠 less tall 해야지 less taller 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것이 저거보다 덜 뜨겁다 하고 싶을 때는 less hotter than 이란 말이야 less hot than 이란 말이야 less hot than 이렇게 한다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less 뒤에 비교급을 쓰면 안 돼 됐습니까? less colder 안 된단 말이야 less cold 덜 차가운 됐습니까?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어릴 때 목욕탕 갔어 그렇죠? 아, 나 뜨거운데 들어가기 싫은데 어느 쪽이 덜 뜨거워요? Which is less hot? This or that? 이렇게 묻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포커스 49에 요렇게 생긴 게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생긴 거 두 개를 하겠다는데 얘는 벌써 했죠? 그렇죠? 벌써 했잖아. 뭐 이거 예를 들면 It is 요즘 날씨가 이제 장마 끝나면 그렇겠죠? It is getting hotter and hotter. 그렇죠? 장마 끝나고 나면 이렇게죠? 장마 끝나자마자 막 이렇게 더워요. 이렇게 더워져요. 이렇게 더워져요. 1, 2, 3 중에서 장마 끝나고 나서 어떻게 더워질 것 같아? 이렇게 더워질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it is getting 장마 끝나고 이제 주말 지나고 나서 it is getting hotter and hotter 이런 느낌이다. 이거는 어떤 느낌이다? it is getting hot 이런 느낌이라 했죠. 물론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어떤 느낌이야? it is hot의 느낌이죠. 덥다. It is getting hot. 점점 더워진다. It is getting hotter and hotter. 급격하게 점점점 더 더워진다. 그래서 이거 비교급 and 비교급 하면 급격히 어떤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비교급 and 비교급을 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고등학교 때 서수형 문제 많이 나옵니다. 더비 더비라고 해요. 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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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비. 여러분 한 두어 번 만나본 적 있고요. 뭐 예문 하나 보여 많이 나오는 예문 하나 하면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 higher we go, the colder it is. 뭔 소리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추워진다. 이거요. 이거 같은 표현의 문장은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됐습니까? 뭐 is보다는 이게 좀 더 좀 어울리는 느낌이네. 됐습니까?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추워진다. 만약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간다면 점점 더 추워집니다. 됐습니까? 이걸 보고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한다 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들어가서도 설명하겠지만 이 부분이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없다면, 특별히 꼭 전달해야 될 내용이 없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The higher, the colder 이런 식으로. 더 높이, 더 추운 하면 어느 정도 의미 전달이 되잖아. 됐습니까? 근데 특이한 점은 어? 더가 붙었네? 자, 비교 표현에서 더는 원래 누구를 따라다닙니까? 최상급 따라다니는데 비교급을 따라다니죠. 여기서는 이 경우에만 더비 더비를 하는 경우에만. 됐습니까? 그래서 더 뒤에 아 이게 더비 더비인지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한다는 표현인지 뭘 보고 알 수 있다? 바로 얘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어? 비교급인데 왜 도대체 더가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됐습니까? 마찬가지 학생들이 뭐 하기 어려워, 뭐 이걸 전혀 모르고 문법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면 해석하기 어려워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얘기할 것 같고요. 뭐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이게 뭔 소릴까?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요거 전에 2학년 교재에서 제가 살짝만 맛을 보여드린 적 있습니다.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오케이. 자, 이 표현은 내용도 최상급이고 표현 문법도 최상급을 사용하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 말하고 똑같은 말 한글로 먼저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면 얘하고 똑같은 말을 원급으로 표현한다면, 원급 비교로 표현한다면, 원급 비교하면 일단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이 들어가는데 얘랑 똑같은 말 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초딩 같은 말인데. 그렇죠. 그녀에 반해서 그녀만큼 키 큰 사람은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이거 이용해. 이렇게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용은 계속해서 최상급을 하는데 형식은 원급 비교로 할 수도 있고 비교급 비교도 할 수 있고 힌트는 no one을 사용합니다. no one. 나 힌트 줬어. 만들어 보란 말이야. no one. 그러면 그녀의 말에는 그녀만큼 키 큰 사람 없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no
one no no one is as tall as her in her class. 됐습니까? 이렇게도 계속해서 문법적으로는 어떤 비교 방법을 썼다? 원급 비교를 썼는데 내용은 뭐다? 최상급이다. 됐습니까? 그럼 이것도 쉽죠? 이제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No one is taller than her. 그 누구도 그녀보다 더 크지 않다. 그녀 반에서. 형태적으로 비교급이죠. 하지만 내용은 최상급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거 볼까요? 됐습니까? 해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녀는 더 키가 크다. 그 누구보다도 그녀에 반해서. 형태는 비교급이죠. 내용은 최상급이죠. 됐습니까? She's taller than anyone. 그 누구보다 더 키가 크다 했는데 그 누구보다 더 키가 크면 가장 키 큰 거죠. 됐습니까? 자, 이거는 나중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본문의 밑줄을 딱 꺼놓고요. 이거보다도 문장을 더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최상급 표현에다 밑줄 꺼놓고 얘랑 같은 뜻인 것을 골라라 또는 얘와 다른 뜻인 것을 골라라 라는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석 능력과 그 다음에 다양한 문장,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얘가 익혀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거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얘기했지만 2학기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했어요. 자, 비교구문이란 무엇입니까? 둘 사이를 비교하면 원급 비교와 비교급 비교가 있습니다. 둘 사이를 비교하는 건. 됐습니까? 셋 이상을 비교할 때는 최상급 비교를 한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사물의 뭐 성질, 상태, 분량 뭐 되게 어렵게라는데 사물의 성질을 얘기하는 말이나 상태를 얘기하는 말이나 분량을 말하는 말이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다 품사가 뭐라 해야 돼? 오케이. 형용사라 해야 되죠. 어떤 상태인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수량 형용사라고 들어봤습니까? 형용사 또는 부사라 해야 됩니다. 품사가. 비교해서 나타내는 거. 형용사, 부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나 상태의 성질, 상태, 분량, 어떤 시나 어찌 시를 얘기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형용, 그래서 뭐야, 그래머타파 1하고 2는 비교 파트 하기 전에 바로 앞에 뭐 먼저 한다고 그랬어, 내가?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다루고 나서 비교 파트 들어온다고 했죠.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제 3학년이니까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는 엔간한 건 다뤘습니다. 기본적인 건.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쭉 얘기하네요. 됐습니까? 자, 비교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자입니다. 됐습니까? 자, 형용사나 부사를 형태 그대로 사용하는 원급 비교는 누구누구만큼 뭐뭐하다, 누구누구만큼 뭐뭐하지는 않다. 이거죠. 기본 형태는 as 원급 as였습니다. She can run as fast as you. 그냥 너만큼 빨리 뭐뭐만큼이라고 해석되는 거. 물론 not을 넣으면 형태는 원급 비교지만 내용은 비교급 비교라 했어. 그녀는 너만큼 빨리 달릴 수는 없다. 네가 더 빠르다. 이렇게 바뀔 테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의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다른 말을 넣어 표현하는 비교급 비교. 뭐 톨 대신에 톨러 쓰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톨리스트 쓰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급 비교의 기본 형태는 You are taller than me 이고요. 관용 표현이 있대요. 관용 표현. 관용 표현 뭐처럼 쓰이는 거란 얘기입니까? 계속 수거처럼 쓰이는 걸 보고 관용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관용은 뭐, 많이 봐줬다. 뭐 문법적으로 많이 봐줬다. 문법적으로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쓰는 거 내가 봐줄게. 응? 이렇게 한 걸 보고 관용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거랑 이거랑 크기가 뭐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거랑 이거랑 비슷한 크기다라는 표현은 That one is as big as this one. 그래서 That one is so big as this one 할 수 없죠. 됐죠? 어떨 때 so를 바꿔 쓸 수 있었더라 승빈아? 그렇죠. Not is 됐죠. That one is not so big as this one. Not as big as this one 된다 했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m ran 속에 뭐 들어있는지 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as fast as he can 하면 따라서 안 되겠죠. Tom ran as fast as he could. 그건 그가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뛰어갔다. 됐습니까? 그래서 읽어볼까요? Tom ran as fast as he could. 그리고 좀 이따가 여기 이제 이과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얘기하겠지만 여기에 he could 대신에 뭐 he could 이런 형태로 쓰려고 그러면 뭐 시제도 신경 써야 되고 time을 안 만기로봤자 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뭐 그런 신경 써야 될 게 몇 가지 있죠. 근데 그런 거 다 신경 쓰기 싫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Time ran as fast as 그렇지 possible. Time ran as fast as possible. 가능한 빠르게. 이때는 he도 필요 없고 possible 형용사니까 뭐 possible의 형태를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As soon as fast as he could, as fast as possible. 가능한 빠르게.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고 최근에 배운 것 같은데? 주어 플러스 be 동사의 생략이라는 파트에 if it is possible 이런 거 배운 적 없습니까? 그렇죠. 그거하고 같은 일이란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비교급 비교입니다. 비교급 비교도 기본 형태와 관용 표현이 있는데요. 오케이. 관용 표현은 뭐라고요? 문법적으로는 틀렸는데 봐준다. 됐습니까?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원래는 안 돼. 근데 뭐 이번만 봐줄게. 뭐 이런 느낌이라 했습니다. 자, 그럼 뭐 I am taller than you가 보이죠? 난 너보다 키가 더 커. I am much taller than you. 난 너보다 훨씬 더 키가 커. 이런 것들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lex가 밥보다 더 친절하대요. Alex가 밥보다 더 친절하다. Is gentler than Bob. 신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 Gentle한 man, 상냥한 사람이란 말이죠. 친절한 사람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Kind 하고 같은 말이고요. More kind, gentler. Gentle 하면 뭐 친절한, 상냥한 이런 뜻이라는 거 뭐 수고 챙기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더, 아, 이, 뭐 이거는 뭐 Y는 X제곱의 그래프. Y는 X제곱 이제 배웠습니까? 학교에서? 2차 함수 배웠어요? 그렇죠? Y는 X제곱의 느낌이다. 오케이. 그래서 뭐 급격하게 살이 찌고 있답니다. 됐습니까? Tom은 급격히 살이 찌고 있는 중이다. Tom is getting fatter and fatter. 그냥 Tom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뭐예요? Tom is fat. 됐습니까? 근데 이런 느낌 정도면 Tom is getting fat. 됐습니까? 점점 살찌고 있어. get 뒤에 어떤 시 이런 얘기 들어봤죠? 뭐 become도 되고 turn도 되고 grow도 되고 됐습니까? go도 되고 근데 뭐 get 뒤에 이렇게 비교급 and 비교급 하면 이런 정도의 변화에 그냥 이거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느낌적으로 어떤 상태다고 얘기할 때랑 점점 어떻게 돼간다라는 얘기하고 너무 급하게 살찌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때 비교급 and 비교급을 쓴다.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거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는 더 차가워진다 라는 표현 The higher we go up
The colder the air becomes. 는 원래 문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If we go up the higher야, go up higher야, go up higher. 그 다음, if we go up higher, 그 다음, 그렇죠. The air becomes colder.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다고요. 이거는 관용적인 게 아니고 문법 규칙을 다 적용한 문장이란 말이야. 만약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간다면 공기는 더 차가워집니다. 문법 규칙 다 지키면서 한 표현이고 접속사 조건에 접속사 if 썼고요. 만약 뭐 한다면 또 뭐 when으로 써도 상관없고요. When we go up higher 뭐 의미는 뭐 물론 시간의 부사절로 when으로 바꾸면 바뀌겠지만 뭐 전달되는 결국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올라갈 때 공기가 더 차가워진다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자 더비 할 때 뭔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자 더비의 이상한 점 얘를 보고 왜 관용적이라고 하는지 원칙대로 하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원칙적으로 하면 여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왜 뭔가 있어야 되는지 볼까요? 요렇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여긴 또 어떻게 돼? 요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는 뭐가 있어야 돼? 엔드가 있어야 되는데 엔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원래 주어동사 두 개 붙이려면 뭐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어야 돼? 접속사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하지만 얘는 접속사를 쓰지 않고 그냥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잘못됐지만 그냥 이렇게 쓰기로 하자 라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최상급 비교 뭐 많이 했던 거 더 뭐 tallest in her class the tallest of all my friends 됐습니까? 오케이. 뭐 되게 아까 했던 문장이 되게 비슷하네요. 그래서 소피아가 그녀의 반에서 가장 키가 크다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Sophia is the tallest girl in her class of her friends. 이런 것도 가능하겠단 말이죠. 그녀의 친구들 중에서 하고 싶으면 of her friends. 그녀의 반에서 그래서 어디에서 하려면 in her class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상급은 뭐 좋아한다고요? 더를 좋아한다는 거 아시죠? 근데 비교급이 더를 달고 있으면 아 이거 더비구나. 더 할수록 더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뭐 이건 최상급이 없더라도 one of the book books money? books 밖에 안 되는 거 이건 당연한 거라 했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 최상급을 넣으면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 이런 표현이고요. 이건 관용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문법적으로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장미가 나의 정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들 중 하나다. 아름다운 꽃들이 장미 말고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장미다 라는 표현 읽어볼까요? Is one of the prettiest flowers in my garden.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거 S 안 썼는데 맞냐 틀렸냐 이거 많이 나오니까 뭐 그 정도 조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원급 해놓고 뭐 되게 뭐 형용사나 부사의 정도를 나타내지 않고 그 뜻의 기준이 되는 뜻을 가진 거 핫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뭐 더 뜨거운 덜 뜨거운 뭐 가장 뜨거운이 아니고 그냥 어떻고 그냥 어찌 라는 뜻을 가진 걸 보고 원급이라 하고 뭐 비교급 더 어떻다 라는 얘기할 때 쓰는 거고 가장 어떻다 고요 뭐 되게 뭐 쓸데없는 말 많이 써놨네요. 자 원급도 하고 비교급도 하고 최상급도 하고 옛날에는 그래머타파 2에서는 원급 따로 한참 설명하고 비교급 따로 한참 설명하고 최상급 따로 한참 설명했는데 벌써 한번 했으니까 이제 짧게 짚고만 넘어가겠대요. 오케이. 그래서 뭐 not이 들어갔을 때 as 대신에 so가 된다는 거 여기서 다루고 있죠. 마찬가지로 됐습니까? As handsome as 뭐 Mike 이런 식으로 Tom is as handsome as Mike 뭐 Tom이랑 Mike랑 비슷하게 잘생겼대요.
Sam is 읽어볼까요? 숫자 나오니까 is 180 centimeters tall. Brian is centimeters tall. 둘이 키가 비슷하니까 뭐라고 해놨다? Brian is인데 얘는 생략할 수가 있다고 생략이란 파트에서 다뤘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만큼 뭐뭐 하지 않은 이란 뜻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Sam은 170cm고 Brian은 180cm니까 Sam은 Brian만큼 키가 크진 않네요. 오케이. 그래서 so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is not so tall as Brian. 됐습니까? 그럼 이거하고 같은 말이 뭐라고 얘기했죠? Sam. 됐습니까? Brian is taller than Sam. 하고 같은 뜻이다. Sam은 Brian만큼 키가 크진 않아? Brian이 더 커. 이게 중2 때, 여러분들, 뭐, 투란도트 할 때, 빡세게 다 다뤘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비교급 10, 뭐,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빛이 소리보다 더 빠르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빛이 소리보다 빠르다? Sound. Light is faster than sound. Light is much faster than sound. 소리의 속도는 뭐 일기압 뭐 20도씨 정도 온도에서 20도씨 아니고 16도씨를 기준으로 하던가? 여기서 요새 과학 수업 한참 안 했더니 다 까먹었네. 뭐 어쨌든 물론 기압이나 온도에 따라서 소리의 속도는 좀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소리의 속도는 어느 정도라 합니까? 소리의 속도? 응. 안 배웠어? 소리의 속도를 항공기에 적용해서 뭐라 그럽니까? 비행기의 속도가 소리의 속도랑 같으면 그 비행기의 속도가 얼마라 그래요? 마하 1이라 그러잖아요. 예, 마하 1이다, 마하 2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 들어봤죠? 그게 그 뜻입니다. 소리의 속도하고 같은 정도면. 그래서 얘가 이제 뭐 그런 전투기들이나 비행기들이 딱 소리랑 같은 속도로 딱 날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그쵸?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소닉 붐이라고 해서 빵! 하는 소리가 들린대죠. 정말요? 아니요. 그냥 소리만 나는 건데. 아이. 그냥 간단하게 좀 알려주지. 아. 나무위키한테 가볼까? 나무위키 좀 못 믿을 게 많긴 한데 그래도 뭐 이런 거 나오겠지 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340m per sec. 1초에 340m 정도 됐습니까? 그럼 빛의 속도는? 얼마나 정도 될 것 같아? 보통 빛의 속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초에 지구를 뭐라 그러는데?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 수 있는 속도래죠. 그렇죠? 그럼 그걸 이제 수치로 하려고 그러면 일단 뭐를 알면 돼? 그렇죠. 지구의 둘레를 알면 알거나 지구의 지름을 알거나 지구의 반지름을 알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광속은 이거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 이 속도? 여기 점이잖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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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 점이 있으면 그때 이 숫자에게는 이름이 주어진다 했죠? 예외적으로 이 숫자에는 이름이 주어지죠? 그쵸? 자, 이 숫자 단위를 보고 뭐라 그래? 헌드러드라 하죠? 원래 원칙적으로는 점 찍고 그 앞에 있는 숫자에다가 영어는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그럼 얘는 뭐야? 이 단위 숫자는 영어로 뭐라고? 다우전드를 하잖아. 네. 그럼 얘는 뭐겠어? 밀리언이지, 그 밀리언.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 영어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299,792,000 458.
2,299,792,758m per second. 1초에 100,000, 10,000, 100,000, 1억, 9,000 어쩌고저쩌고 이런 숫자로 간대요. 진공에서의 방송. 됐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른 거 맞죠? Much faster than sound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상급은 뭘 좋아한다? 더를 좋아하고, 누구누구 들 중에서 할 때는 오브 누구, 오브 플러스 복수명사. 어디 어디에서 하니까, 구미에서 인 구미. 네, 더를 안 붙입니다, 고유명사는. 됐습니까? 선생님, 근데 선생님, 미국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던데요? 그거는 그게 뜻이 있는 단어를 고유명사로 바꿨을 때는 더를 붙입니다. 유나이티드, 뜻이 있는 단어, 연합된 주. 뜻이 있는 단어. 구미가 뭔 뜻인데? 연합된이란 뜻인가? 어? 그러니까 덜 안 붙입니다, 그럴 때는. 오케이, 그래서 제니퍼가 우리 반에서 제일 예쁘대요. Is the prettiest girl in my class. 뭐 제니퍼가 걸인지 아니까 걸은 생략할 수도 있겠죠. Jennifer is the prettiest in my class.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 나옵니다. 훨씬 5종 세트 나오고 있죠. Much taller, even taller, still taller, far taller, a lot taller. 뭐는 안 된다? 그렇죠. So 하고 very는 so tall, very tall. 무슨 급하고 논다? 원급하고 놀아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있고 뭐 하러 간다는 표현도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어떻게 읽어요? 4에 5번에 있는 거 컨셉이 뭔데? 컨셉이 뭔데? 컨셉 많이 쓰죠 니들? 컨셉은 컨셉이죠 그렇죠? 컨셉은 컨셉인데 컨셉이 뭔지 설명 좀 해줘봐 주제 주제다! 아, 그럼 뭐 subject 쓰지 뭐하러 컨셉을 써? 오케이 컨셉이라고 많이 쓰면서 컨셉이 정작 뭔지 물어보니까 모르네. 오케이 그 다음에 polite 보이죠? B1번에 뭐 반대말은 R로 시작하는 거 있죠? 그렇죠. 됐습니까? I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요. 이퍼들은 누가 지금 얘기하라 이놈 시기들 됐습니까? 어렵다. 오케이. 철은 모든 금속 중에서 가장 유용하다. 이게 객관적인가? 아닌데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의견 딱 이거 사실이 아니고 의견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남동생만큼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1번하고 몇 번을 같은 표현 방법을 찾아오라고 할 것 같아. 어우 눈치챘네. 그렇죠. 1번하고 5번은 여기에 보이는 거 말고 다른 표현 방법이 있죠. 네, 해오 문제 풀이 할 때 할 거라고요. 네. 그리고 왜 하필 1번하고 5번인지 다른 애들은 뭐 얘기 안 했는데, 그치?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수잔만큼 건강하진 않다. 시제 뭔지 뭐 확인되실 거고요. 나는 내 친구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다. 예, 긍정적이니 보이죠? Optimistic. 그렇죠. Optimistic 했대? 뭐 상관없이 뭐. Optimistic. 그러면 긍정적이네 반대말은 뭐지? 어, 그렇죠. 근데 부정적인을 찾아서 찾지 마시고요. 옵티미스틱의 반대말을 찾으셔야 될 거야. 됐습니까? 부정적인으로 검색하면 분명히 N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올 텐데 그 녀석은 옵티미스틱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어, 그래? 그건 아닙니다. 이제 이런 단어도 슬슬 하셔야 될 때가 왔어요. 됐습니까?
어떤 글을 읽고 이 사람의 성격을 고르세요. optimistic 한지. 그쵸? 그 다음에 또는 뭐, 좀 뭐, indifferent 한 사람인지. 그쵸? indifferent 다 알죠? 예. 예. 문제가 영어로 나오는 게 아니고 선택지가 영어로 나오죠. 뭐 지금은 그러도 지금 니들도 그렇잖아 뭐. 딱 처음에 딱 영어 문제. 이거 뭐지? 선택지 영어로 나 아 뭐 그 뭐 뭐 문 지문 말하는 거야 지문? 문제로 영어 문제. 문제 자체 영어? 문제 보통 뭘 고르세요 이렇게 나오죠. 아. choose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했는 거 이거네. 그게 영어로 나왔어. 한국말. 뭐 그 정도야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처음 봤어? 그런 게 있었나? 너 봤어? 3번 4번 5번 6번 보자 7번 8번 9번 아이고 10번 7번 19번에 Where does Mason ask Sophia to explain? 아, What does Mason ask Sophia to explain? 이랬네. Mason이 소피아한테 뭐를 설명해 달라고 했냐 이거는 뭐. 그거 말고 또 있나? 콜라? 뭐 이 정도 뭐 이러시구나. 문제 자체에 영어로 하는 건 잘 없어요. 선택지가 주로 영어로 나오죠. 근데 뭐 문제에 영어로 나온다고 해서 뭐 어려운 건 안 씁니다.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자, 그다음에 as fast as he could가 보이고 있습니다. He ran as fast as he could. 그는 달려갔다. 그가 할 수 있는 한 그의 능력 안에서 최대한 빠르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최선을 다해서 뭐 했다 라는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뭐 했습니다 라는 표현. 전 일반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뭐 했다 라는 표현할 때 많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배수사가 우리말로 무슨 뜻을 가진 거라고요? 트와이스, 투 타임즈, 쓰리 타임즈. 됐습니까? 세 배 더 크다. 됐습니까? 헤이. 그래서 as soon as you can come home. as soon as you can. 엄마가 나한테 전화 와서 come home as soon as you can. 우리말로 뭐라고 해석하면 돼? 당장 집에 와. 됐습니까? 그런 표현이 as 원급 as you can. 뜻으로 as fast as possible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죠. possible 훨씬 많이 쓰이겠죠 뭐.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생각할 필요 없고 시제가 뭔지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뭐. come home as soon as possible. as soon as possible 같은 경우에는 줄여서 많이 쓰죠. 뭐라 그래요? ASAP 이러면서. 됐습니까? ASAP 이렇게 쓰이죠. 오노미님이 많이 하나 봐요? 학교에서? 학교 오르민 쌤 없습니까 요즘? 있습니까? ASAP! ASAP!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아닙니까? 오케이. 어때요? 오르민 쌤? 한국말 되게 잘하세요. 아, 한국말 엄청 잘하신다. 존경스럽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고. 여자 선생님이야? 그렇군요. 자, 그래서 the man tries to explain it as briefly as he can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시험 삼아 해보는 거야? 땀 흘리는 거야? 이거 한 몇 번 얘기해야 돼, 기억이 날까요? The man tries to explain it as briefly as he can. 그렇죠. 내가 이거 as 원급 as는 최선을 다해서 뭐 한다는 표현할 때 쓴다고 안 그랬어? 그리고 내가 일단 뭐 이게 땀 흘리는지 시험 삼아 해보는지는 예측해보면 될 거 아니야. 어?
try가 목적으로 둘 다 가질 수가 있는데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면 어디서 돌 깨지는 소리 들립니다. 응?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가 애쓴다? 무엇을? 그거 설명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한단 말입니다. As briefly as possible. Briefly가 뭘 것 같아? 자세하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그렇지. 친절하게. 좋은 뜻들이네요. 아무 말도 안 하는 친구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얘가 벌써 선점 해버렸어? 넌 니대로 해봐. 아직 정답은 안 나왔으니까. 브리핑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브리핑. 브리핑. 브리핑 하겠습니다. 브리프. 뭐 설명하는 건 여기 있고 그래. He tries to explain it as briefly as he can. 그래서 briefly의 뜻은 간략하게 빠르게 요약해서 뭐 이런 뜻입니다. As briefly as he can. 그가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간략하게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He, the man tries to explain it as briefly as he can. 그래서 같은 표현이 뭐라고요? The man tries to explain it briefly as possible. 근데 tried로 바뀌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The man explain it as briefly as he could. 덤에 남만 길어봤자 해야 되고요. tried니까 can 속에 did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could로 써야 된다. 시제일치 신경 써줘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배수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보다 몇 배 더한. 그래서 그 남자의 집이 나의 집보다 두 배 더 넓다라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의 집은 나의 집에 두 배만큼 더 넓다? As mine. His house is twice as large as mine. 이고요. 지금 이렇게만 설명해놓으면 좀 설명이 부족하죠? 그쵸? 이거 이미 만나본 적이 있었고요. 얘랑 같은 표현은 뭐라고 했더라? His twice larger than mine 하고 똑같은 뜻이라고요. 왜 똑같은 뜻이에요? 물론 해석은 좀 다르지만 전달되는 의미는 똑같다 그랬어. 자, 지금 이제 여기에 원래 교재에 나와 있는 뜻은 그의 집은 나의 것의 두 배만큼 크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밑에 거는 그의 집은 나의 집보다 두 배 더 크다고 얘기한 거야. 두 배만큼 더 크다, 두 배 더 크다, 두 배만큼이나 두 배 더나 됐습니까? 더 뭐 두 배 더 크다나 두 배만큼 크다나 결국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수사를 썼을 때는 정리하면 이 얘기를 왜 했냐,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이랑 간단한 걸 이제 말로 좀 이제 저렴한 버전 말고 좀 이제 딱 격식 차리고 양복 입고 딱 얘기하면 뭐라고 정리하면 될까? 오케이. 배수사 비교 구문에서는 원급 비교와 비교급 비교가 같은 의미다. 됐습니까? 배수사를 사용했을 때는 두 배만큼 더 크다, 아, 두 배만큼 크다랑 두 배 더 크다라 결국 같은 얘기야. 두 배만큼 크다나 두 배 더 크다라 같은 얘기하는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수사 as 원급 as는 아, 얘기하고 여기서 했구나 어쩐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가방이 네 가방보다 두 배 더 크네요. 됐습니까? 이 가방이 네 가방의 두 배만큼 크다라는 표현은 아 세 배만큼 크다라는 표현은 is three times as big as your bag. This bag is three times as니까 원급이야. as bigger 했는데 틀린 줄 모르고 에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돼. as bigger 없어. 그 같은 표현이 이번엔 뭐다? This bag is times bigger than your book ba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토니 스타크 called me back as soon as he could. Then he came home quickly as possible. 오케이. 오케이.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그는 다른 사람보다 두 배 더 열심히 일하는지 어떻게 측정했지? 그는 가능한 한 자주 너를 보고 싶. 나는 이 건물은 다섯 배 더 크다. 그는 가능한 높이 점프했고 이 책상은 내 것보다 두 배 더 크고. 오케이. 포커스 48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승빈 나한테 보낼 게 많다? 아, 지금 보내봐야 할까요? 뭐 그러든지.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 오늘